자,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법과 정치부터 시작합니다.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12페이지입니다. 자, 12페이지에 가면 제일 처음에 민주정치의 의미와 기능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민주정치의 의미와 기능이라고 딱 나와 있을 겁니다. 민주정치의 의미라고 돼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뭐만 보시면 되냐면 정치의 의미 하나만 딱 보시면 돼요. 그 페이지 두 개에서 봐야 되는 게 뭐만 보시면 되냐면 정치의 의미만 딱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이 그나마 그동안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막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만 딱 보시면 돼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라는 말도 있는데 정치라는 말에 초점을 좀 맞추겠습니다. 정치라는 말에 초점을 맞출게요. 정치라고 하는 거 딱 들으시면 제일 먼저 뭐가 좀 떠오르세요? 그렇죠. 고등학생들한테 물으면 정치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 이렇게 얘기하면 고등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부정부패!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거는 어른들이 잘못한 거죠.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되는데 그런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친구들이 부정부패라고 답을 하는 그 초점을 좀 보세요. 부정부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우리 일반 시민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치라고 하게 되면 정치는 누가 하는 거? 정치인이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럼 정치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온 사람, 실제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정치인들이 맡아서 하는 일은 일반 가정사, 일반 집안 일을 하는 건가요? 국가의 일을 하는 건가요? 국가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관련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이것만 정치냐? 아니야.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정치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한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외국 사람이지만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데이빗 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빗 이스턴. 그래서 이 데이빗 이스턴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요상하게 생긴 그림 하나 있죠. 요상하게 생긴 그림. 그 그림 첫 번째 설명을 딱 보시면 이스턴이 설명한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됐죠? 그 사람입니다. 요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위대한 사람은 역시 말을 어렵게 합니다. 자, 그 두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것만 남았어. 그럼 이제는 시험 문제 어디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이 정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나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 다 많이 쓰는 말이야.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일상적인 용어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이걸 일상적인 용어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 좋게 바꿔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다 공부하시는데 학원 수업 듣고 또 그 다음 거 또 과정 수업 들으시고 대부분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시죠. 집에서 공부를 하시는데요. 만약에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서실,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그럼 독서실에 있는 자리는 좋은 자리도 있고 안 좋은 자리도 있나요? 아니면 자리가 다 똑같은가요? 자, 자리 배정받아서 갔는데 딱 앉았는데 출입문 앞이야. 내 바로 뒤에 사람들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공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그런 자리는 안 좋은 자리.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 앉아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적고 그 다음에 뭐 조용하고 햇빛도 좀 들고 그래가지고 내가 자고 있어도 남들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자리. 뭐 우리가 보통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자리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회적 희소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좋은 자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뭐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누어서 가져야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나누어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볼게요. 독서실 자리는 어떤 식으로 나누어 가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아 그렇게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로테이션으로 돌려도 되고 또 다른 방법 없습니까? 추첨하면 안 됩니까? 뽑기. 사다리 타도 될 거고. 그렇죠? 아니면 한 달 동안 자기 자리를 딱 정해서 왔는데 하루 딱 정해서 그날은 일찍 온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자리 앉기. 그래서 그게 한 달 동안 유지되고 다음 달에 또 바꾸기.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지요. 그럼 그 방법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합의해서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합의를 하면 그 합의한 것은 전부 다 따라야 될까요? 합의해놓고 나는 그렇게 안 할래라고 버티면 될까요? 따르는 게 맞는 거죠. 되셨지요? 그럼 합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뭐한다? 스스로 거기에 복종하겠다, 따르겠다라고 쓰게 되면 이게 뭐냐면 권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자리 선택, 자리 결정 방법,
방법. 그러면 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자리를 나누는 방법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지? 나눠지는 거지. 이게 정치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데이비드 이스턴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보세요.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상류층으로 올라간다, 좋은 자리를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갈라집니까? 수능에서부터 갈라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좋은 대학교 가면, 일류 대학 가면 거기서 공부 더 해가지고 좋은 자리 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좋은 자리 못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걸 합의한 상태에서 일단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해놓은 거야? 사회적으로 다 합의를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정리를 할게요. 데이비드 이스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데이비드 이스턴의 생각으로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만 있는 건가요? 독서실에도 정치가 있는 건가요? 예, 독서실에도 정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그런 분 있지 않아요? 꽝손. 보통 우리가 떵선이라고 얘기하죠. 뽑으면 항상 안 좋은 자리. 제일 먼저 가서 딱 뽑았는데도 나는 항상 출입문 앞자리. 그럼 이 사람은 뽑기로 하자고 할까요? 아니면 사다리를 타거나 아니면 일찍 오는 순서로 앉자고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계속 바꾸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실에도 정치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 집단이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 집단에는 무조건 뭐가 있다? 정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을 보면 사회 집단이면 전부 다 뭐가 나타나는 거야? 정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집단현상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집단현상설. 그 다음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나타난다? 국가에만 나타난다? 그럼 이걸 우리가 무슨 현상설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앞에 들어가는 거 두 개 땡땡 찍어보세요. 국가에만 정치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대요. 국가현상설. 요래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정치를 보는 관점은 크게 집단현상설과 그 다음에 국가현상설로 나눌 수 있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을 조금 넓히면 집단이라고 하는 것에,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에 모두 포함된다고 집어넣으면 될까요? 예, 국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집단현상설을 뭐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국가현상설을 포함하는 거죠. 근데 국가현상설은 국가라고 하는 집단에만 뭐가 나타난다? 정치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으니까 국가현상설은 집단현상설보다 넓은 개념인가요? 좁은 개념인가요? 좁은 개념이죠. 그렇죠? 국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집단이니까. 하나의 집단이니까. 그러면 국가현상설은 정치를 넓게 보고 있습니까? 좁게 보고 있습니까? 좁게 보고 있죠. 이게 좁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좁은 의미니까 요거까지 포함하고 있는 요 집단현상설은 넓은 의미일까요? 좁은 의미일까요? 얘가 넓은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문제 예측합니다. 이거 나온다. 라고. 우리 시험 문제 1번 문제. 거의 확정입니다. 거의 확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충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기는 데이비드 이스턴이요. 훌륭한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잘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이스턴은 이런 식으로 정치가 결정된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일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형태는 전부 다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이 무엇을 통해서 정부를 만들어냅니까? 5월 9일 날 가셔야 돼요. 네, 그렇죠. 쉬는 날을 이미 다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지? 현실의 가장 밝은 반인데? 우리 반이? 자, 예, 국민인데요. 국민들이 무엇을 통해서 정부를 만들어낸다?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낸다. 뽑아주는 거죠. 뽑아주면 정부가 구성이 된다. 정부가 구성이 되는데, 정부가 무슨 일을 결정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 정부가 무슨 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된 것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영향을 주죠.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조리직 시험에 사회 시험 칩니다라고 국가가 결정을 했으니 우리가 여기에 모여가지고 뭐하고 있죠? 공부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영향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렇죠? 나오겠죠? 왜 이딴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녹화되는 수업이니까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나오겠죠? 그래서 반응이 나오게 되면 아,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긍정의 반응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부정의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지? 그럼 이제 이런 반응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그냥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그때는 바꿔주는 게 맞을까요?
바꿔주는 게 맞죠. 그럼 이제 바꾸라는 이야기가 국민들에게서 누구한테로 들어가게 될까요? 정부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의견이 어떻게 된다? 의견이 들어가겠지. 그럼 이걸 다시 받아가지고 또 바꿔가지고 다시 뭐죠? 실행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영향이 생길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면 이걸 뭐 하면 된다? 계속 실행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가 돌아가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쉬운 말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는데 저 양반은 우리나라 양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저 양반이 우리나라 말로 한 건 아닐 테니까 저 양반이 뭐라고 했는지 그 말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바꿔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실행은 정부가 뭔가를 해가지고 일이 정부가 만들어낸 어떠한 정책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정부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건가요?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산출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나온다, 아웃풋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산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오는 과정이다. 산출 과정이다. 됐죠? 그럼 정부가 산출을 시키면 산출된 것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국민들은 영향을 받았으면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대한 뭘 보여야 돼?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걸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드백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드백. 그러니까 이스터는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일본 놈들이 해석을 할 때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환류라고 해석을 했어요. 한류 아닙니다. 한류 아니고 환류입니다. 환류. 피드백 환류. 그러니까 이게 뭐 되는 과정이다. 다시 되돌려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환류 과정이 생기면 이걸 다시 얘들이 뭐 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죠.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걸 정부 쪽으로 뭐 해주는 거죠?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투입해준다고 해야 됩니다. 인풋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입하면 정부가 결정해서 실행을 하고 산출을 하고 산출하면 뭐가 생긴다? 피드백, 반응, 환류가 생긴다. 그러면 다시 뭐 되고? 투입되고 뺑뺑이를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혹시 영어로요. 영어로 정부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정부. 거부먼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부먼트. 거부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거부먼트가 정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시스템은 거부먼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되셨나요? 요거 둘 다 통치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통치를 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옛날의 개념은 한번 실행하면 계속 그대로 갔잖아요. 국민들이 안 좋다 바꿔달라 그래도 아 바꾸는데 귀찮으니까 안 돼요. 또는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안 바꿔줬는데 요즘은 안 바꿔주면 안 됩니다. 국민이 바꿔달라고 하면 뭐 해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지금의 정부 시스템은 거버먼트가 맞나요? 거버넌스가 맞나요? 거버넌스. 그러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국민의 참여가 많은 쪽은 어느 쪽이죠? 거버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고등학생들 사회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적용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발표가 난 다음에 문제를 이 정도 난이도로 이 정도 수준으로 내겠다라고 정부에서 예시 문제를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 예시 문제 만든 것의 1번 문제가 이거였어요. 그 1번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교과 과정에서 살짝 빠져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교육 과정 평가원에서도 그냥 갖다 버리기는 되게 아까울 겁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여기. 됐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뭔가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실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사회적 희소가치를 나눌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리직에 합격해서 그 공무원 자격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거는 뭘로 결정하겠다? 시험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 시험에 뭘 넣겠다? 사회를 넣겠다. 결정이 됐지요? 그럼 그 결정이 된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뭐가 되는 거죠? 합격하시는 분은 합격하는 거고 못하는 분은 못하는 거니까 사회적 희소가치가 나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결국 저 말이 뭐다?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정리되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것도 볼게요.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좋은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있을까요? 별로 안 좋은 분 계시겠죠? 그렇죠? 아, 나 사회 너무 어려워. 난 사회 쉬워.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결정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됐나요? 그럼 보통 여기에 대해서 긍정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이익을 얻은 사람인가요? 손해를 본 사람인가요? 그렇죠. 이익을 얻은 사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손해를 본 사람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정부가 뭔가를 결정하면 이익 보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다? 손해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이런 이익의 관계와 손해의 관계를 줄여가지고 무슨 관계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손익관계. 네, 그거 보통 손익관계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쓰는 거고요. 그럼 경제할 때 써야 되는 거고
법가정치 할 때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법가정치에서는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관계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 이해관계라고 불러요. 되셨죠?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갖다 붙여도 말이 되네요. 이해관계도 되고 손익관계도 되는 거니까.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정치는 뭔가 하나 딱 결정을 하면 그러면 뭐가 생겨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고 싫어하는 사람 생기죠. 그래서 정치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정치 현상을 딱 봤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양면성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 실행이 되고 결정이 돼서 실행이 되는 것은 누구나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따라도 되는 건가요? 누구나 따라야 되죠. 나는 사회적 만취고 조리직 할 거야.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성, 권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볼게요. 12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정치의 의미라고 해서 일상적인 의미, 그 다음에 본질적인 의미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됐죠? 근데 일상적인 의미는 이제 뭐라고 적혀있어요? 좁은 의미라고 적혀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처음에 정치라고 생각하면 이게 먼저 떠오릅니까? 독서실이 먼저 떠오릅니까? 국가일이 먼저 떠오릅니까? 국가일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정치의 본질은 뭐다? 원래는 뭘 뜻하는 거야? 요걸 뜻하는 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되셨죠?